기념식에 앞서 본 회의소의 역사의 산 증인이신 3대 강우석 회장님의 회고사를 듣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동구상 50주년 기념식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구상 제시 장립은 저는 3대회장입니다. 초대회장과 2대회장께서 먼저 세상을 뜨신 바람에 제가 남아있는 유일한 고참 회장이 되어서 회고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간단 요약하게 회고사로서 가름하고자 합니다. 제시 우정이라는 주제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구상 제시 2대회장인 박재준 회장이 1986년도 저희들 곁을 떠났습니다. 그럴 때 동구상 청년의 전 회원들이 제시 우정으로 동구상 제시장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날 모인 우리 회원들이 묘택도 말을 하고 또 장남 박창년의 대학 졸업까지 장학회를 적석해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이 끝난 한 3천만 원 정도 기금이 돼가지고 이것이 모두 제시라는 우정이 아니면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날 12대회장 최정회장이 밤을 박재준 회장 밤을 세웠습니다. 박재준 회장 옆에서 그리고 그 다음날 장제까지 모두 갔을 때 아 이것이 제시다.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 우정이고 이것이 우리의 해야 될 사회적 역할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간부터 제시 우정을 톤독히 하시면 이와 같은 뜨거운 우정이 여러분들 옆에 항상 머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여러분 단체 카톡에 아까 내가 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분은 아십니다만 1979년 6월 30일 날 청와대에서 한미정상회담 그 다음날 7월 1일이 한미정상회담 이렇게 2차례 정상회담을 갖게 됐는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하고 미국의 39대 대통령 지미 카터하고 정상회담을 갔습니다. 주제가 뭐냐? 주한미군 100% 철수입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을 출마하면서 내 공약이 당선되면 주한미군 100% 철수하겠다는 것이 선거 공약이었습니다. 당선되자 주한미군 4,000명을 1차로 철수시켰습니다. 그리고 79년 또 6월 30일과 7일 날 2차 회담에서 주한미군 100% 철수를 정상회담 주제를 갖고 청와대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청와대 회담이 있기 2개월 전에 부산시장 최석원 시장이 저에게 미국 LA 가서 LA 시장을 꼭 79년 6월 30일 날 부산에 모시고 와서 7월 1일 날 제가 하는 100가지 테이프 카팅을 끝으로 해달라는 부탁했습니다. 그때 저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부지 초면인 미국 LA 브래드리 시장을 찾아가서 제가 초청해가지고 부산 저 개인 백화점 오픈을 하는데 듣고 와야 되는데 LA 시장이 하는 이야기가 LA 시장은 외국에 나갈 때 시의회 성인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가 개원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개원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의회에서 시장님 초청 연설에서 수락 받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의회에 가서 초청 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의회 가기 전에 들은 정보가 있었습니다. 무슨 정보냐? 미국에는 시의회나 주의회나 하원, 상원 여러분 아다시피 30%에서 35% 이상이 제시민들입니다. 그래서 LA시도 35% 정도의 제시의원 출신이 시의원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서 제일 먼저 시의회에서 한 말이 저는 부산지구제시 회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들이 신앙을 모시고 가서 대북 한직을 하게 되는데 신장님께서 시의 성인이 되어야 된다 하니까 제시 우주으로 기립박수로서 출항해야 된다 이렇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역시 제시 출신 젊은 의원들이 먼저 기립하면서 박수를 치니까 나와는 다른 의원들도 따라서 일어나가지고 한국 방문을 의회에서 수락이 됐습니다. 79년 6월 30일 날 6시 반에 김해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왜 그날 듣고 왔느냐? 여러분 카톡에 보냈지만 6월 30일 날 김해 카톡과 박정희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철군한다 안한다는 엄청나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음 뉴스로 세계적으로 뉴스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브래드리 시장이 6월 30일 날 6시 반에 부산에 도착해가지고 회원들 극동호텔에 있으면서 성명 도착 성명이 뭐냐? 나는 조합의군 철수를 반대한다라고 성명을 했습니다. 이 브래드리 시장은 어떤 사람이냐? 카터가 대통령 나올 때 런닝 메이트로 부통령을 지명해도 거짓된 사람입니다. 지금 미국 LA시 공항에 가면은 브래드리 시장 사진이 크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카드 대통령이 미국 LA 시장이 도착해가지고 부산서 나는 조합군 출석을 반대한다 하고 있을 때 만약에 자기가 출소하겠다 하고 갔을 때 한국의 성당 국민이 브래드리 시장을 어떻게 할 수도 있다 하는 위협과 자기가 런닝메이트로 지정했던 브래드리 시장이 반대하니까 그 다음날 7일 이날에 10시에 정상회담을 마치 안 하고 9시 청와대 가가지고 기자회견 하면서 조합미군 출신을 백지하겠다 하고 성명발표하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조합미군이 한국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시의 우중으로 제가 달성한 겁니다. 만약에 LAC의회 제시 회원 35% 회원이 제시 우중을 발휘하지 않고 선인을 안 했다면 1979년 7일 회담 이후에 조합미군이 철수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제시가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해고서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열심히 하는 회원만큼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고 많은 의미를 얻을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부산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멋진 해고사로 행사의 시작을 빌려주신 3대 강호성 회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